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지식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지식을 가져봤습니다. 예, 여러분 뉴욕타임즈의 리뷰 뭐 사이트가 있대요. 거기서 세계 최고의 인스턴트 라면을 뽑았는데 1위가 신라면 블랙이 됐다고 하네요. 와, 축하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저 뭐 이 농심에서 뭐 받은 거 하나도 없고요. 광고비 받은 것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기사 전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은 어떤 라면 제일 좋아하십니까? 저는 너구리가 1위 했을 거라고 멋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구리 제일 좋았는데. 예, 신라면 블랙이 꼽혔네요. 이거 프리미엄 버전이죠? 그죠? 신라면에. 고급 버전인데, 참 대단하네요. 그쵸? 근데 탑 11, 11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서 한국 제품이 4개나 포함되어 있대요. 이야. 대단하네요. 그쵸? 근데 한국 제품이 11개 다 휩쓸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4개라는 게 더 신기할 정도다. 그죠? 맛있는 라면 되게 많은데 다른 라면도 한번 찾아 다른 라면 나와있나 보자 한번. 진한 쇠고기 육수, 매콤한 국물, 쫄깃한 면발, 먹는 걸 멈출 수 없는 맛.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어쨌든 이게 와이어 커터라고 한 제품 리뷰 사이트에서 세계 최고의 라면으로 선정됐는데 짜파구리 좀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섞어서 만든 짜파구리도 3위를 차지했다네요. 이거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 기생충에서 나왔고 한데 짜파구리는 두 개를 합친 거잖아요. 그쵸? 이거를 어떻게 그냥 그 선정할 수 있나 이렇게? 잘 모르겠네. 어쨌든 뉴욕타임스는 최근 보도한 최고의 인스턴트 누들 제목의 기사에서 11개 라면을 표준법 조리법대로 조리해서 시식 테스트를 진행해서 순위를 매긴 결과 신라면 블랙이 1위를 차지했다. 아, 이게 11개가 한 몇백 개 라면 중에서 11개 라면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뭐 그 순위를 매긴 게 아니라 11개가 딱 그냥 정해서 그렇게 했네. 그러네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신라면 블랙이 1위를 했대네요. 그래서 또 와이어 커터라고 한 팀은 요리사와 평론가 등 7명의 전문가 추천으로 봉지라면과 컵라면을 망라한 11개의 평가 대상을 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한 거야? 리스트에 오른 11개 라면 중에서 한국 라면이 4개, 일본 라면 6개, 싱가포르 제품 1개가 포함됐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그러면 1위, 그 다음에 짜파구리 3위, 6위, 8위를 했다는 얘기네. 그죠? 그러면 2위, 4위, 5위 이런 거 좀 궁금하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죠. 제가 찾아봤습니다. 제가 와이어 커터라는 데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그래서 베스트 여기다가 나와 있는 기사가 보면 1위는 신라면 블랙. 그죠? 농심 신라면 블랙 누들 18패키지 55달러. 네. 그 다음에 2위 이건 뭐야? 프리마 테이스트 싱가포르 락사 라미안 락사라면, 락사라면이란데, 이게, 싱가포르 라면인가? 그래서 뭐 어디야? 어디 나와있어, 이거? 여러분 이거 드셔보셨어요? 한 번도 좀 모르는데, 그죠? 밀크 파우더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뭐 그런 게 들어있는 것 같은데, 어디야, 이게? 좀 약간, 싱가포르 라면, 그죠? 그 다음에 3위는 짜파구리. 짜파게티랑 너구리를 해서 이거는 미국 버전인가 보다. 그죠? 이게 공동 3위라는 얘기네. 그죠? 너구리 짜파게티와 너구리. 이거는 그것 때문에 기생충 때문에 유명해졌죠. 봉준호. 그래서 지금 벌써 1위에 한국 라면, 2위는 싱가포르 라면, 3위는 한국 라면, 그다음에 4위는 어디냐? 4위는 뭐 포보. 이거 베트남 거 같죠? 라이시 인스턴트 라이스 누들 포보. 이게 포프라고 하는 거. 비프 페이버. 이거 쌀국수는 쌀국수. 쌀국수 라면. 이게 4위를 했고 그다음에 5위는 이거 일본이네. 그죠? 라오. 라오라고 해서 이게 약간 돈코츠 라면인 것 같아요. 돈코츠라고 써있네. 그죠? 그 뭐지? 그 저렇게 머리가 그 돼지 그게 돼지의 뼈로 그죠? 그 육수를 구워가지고 한 거. 미신이라는 건 라오 라면인데 여러분 이거 저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맛있는데 근데 역시 한국 라면은 좀 약간 뭐라 그럴까 맵고 좀 시원하고 이런데 일본 건 좀 조금 느끼한 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 먹으면 좀 질리는긴 하는데 가끔 먹으면 맛있습니다. 리신의 라오가 5위. 6위는 신라면
건면 에어드라이드 그죠? 건면 신라면 라이트. 야, 신라면 몇 개 들어가는 거야 지금? 농심이 지금 거의 뭐 농심 엄청 많네요. 그죠? 다 농심이잖아. 다 농심. 농심이 휩쓸었네 그냥 아주 그냥. 그래서 농심 건면 그다음에 6위는 농심 건면이고요. 7위 베이직스, 7위 미신 일본 거네 이것도. 탑 라면 누들 수프 치킨, 치킨 수프, 치킨 육수 그죠 맛. 그다음에 8위 신라면, 컵라면 신라면 컵. 9위는 이거는 뭐야 마루찬 라면 누들 수프 크리미 치킨 플레이버. 이거 어디 뭐야 이거? 일본 건가? 아, 맛없게 생겼다, 그죠? 딱 보기에 벌써. 그죠? 그다음에 10위는 이것도 일본 거네, 치킨 라면인데 별로. 역시 우리는 그게 역시 우리는 우리의 입맛엔 역시 너구리 뭐 이런 거 신라면 이런 게 좋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네 너무 편파적이네 지금 농심 것만 들어 있고, 그죠? 다른 것도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오뚜기 넣고, 못도 넣고, 그러면 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재미있는 소식이었는데, 맛있는 소식이었는데, 좀 편파적인 감이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외국 사람이 한 거니까, 그죠?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고. 근데 우리 이제, 만약에 한국 사람이 이제 전문가들 모아놓고, 막 이거, 라면 순위 정하면은, 진짜, 그냥, 와 이거 아니네 뭐 저게 맞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솔직히 얘기해서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라면 전문가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자기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다 자기가 좋아하는 조리법도 있고 그죠. 다음에 같이 먹는 거 김치도 어떤 거 어떤 사람은 뭘 좋아 어떤 사람 열무김치 좋아하고 막 이런 것도 다 다른데 그죠? 우리나라에서 난리 나겠네. 재밌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거 알아봤고요. 또 내일은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맛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예, 항상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